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연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박중미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박중미 선생님이 아주 이렇게 많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대장 관리에 좋은 내지는 장에 좋은 그런 이제 퓨레를 만들어 오셨어요. 요거 이제 어떻게 좋고 어떻게 만들었고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대장 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지만은 미생물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책을 봤더만은 대장에 좋은 걸로 이렇게 기능성으로도 유산균이 딱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그걸 갖다가 이제 첫째로 꼽으면서 유산균 하면은 우리 유인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균이잖아요. 유산균하고 모기버섯하고 또 저 뭐고 알로에 이런 걸 기능성 중에서 대장에 좋다고 딱 맞아요. 의학적으로도 근데 현대의학적으로도 이제 꼽아난 그거라서 제가 이런 대장에 좋은 먼저 한자들이나 이름 뭐 대장의 관리를 위한 사람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늘 그냥 가까이 두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간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에다가 고구마를 갖다가 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과일 종류 그때 과일 종류를 갖다가 발효시켰어요. 약간 발효시켜 과일도 발효하고 유인균 넣고 이제 발효를 약간 시켜가지고 고구마하고 숙성시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요구르트 플레인으로 이제는 요거 유인균으로 요구르트 만들어가지고 그리 해도 되고 또 뭐 되기 급한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다 싶으면 플레인 요구르트 해도 되고 그러다가 견과류 좀 넣고 그래갖고 아주 만드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재료 준비되어 있으면 한 5분? 3분? 3분 내로 뚝딱 과일 정도 과일 약간 발효한 거에다가 고구마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섞어가지고 유인균 넣어가지고 숙성을 얼마 정도 시키면 이거는 이제 뭐 따뜻한 고구마 따뜻할 때 했거든요. 그래갖고 순간 좀 숙성 이래가지고 뭐 좀 놔줬으니까 한 2시간 정도 놔두고 한 2시간 정도 이래 놔줘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좀 준비 조금 하면서 그거 하고 이거는 애기들 간식으로도 간식으로도 좋아해. 이거는 아니면 대량 만들어 가지고 유인균 장점이 그렇잖아요. 저 발효로 넘어가지 부패로 안 간다는 거. 그렇기네. 요걸 갖다가 이제 다져 가지고 얘가 다져가 냉장고에다가 딱 넣어 놓고 그때 조금씩 빼 가지고 요리 딱 만들어 갖고 이제 간단하게 애들 간식으로 주려면은 플레인 요구르트에다가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좀 이리 그게 갖고 주든지 아니면 그때 뭐 애들 잘 안 먹는 걸 이렇게 조금씩 섞어 갖고 이어 주든지 그렇게 애기들 당근 잘 안 먹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리 이어 주면은 괜찮을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면서도 그냥 의미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갈 거 과일도 들어가죠. 그리고 채소도 들어가죠. 견과류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구르트도 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럼 만드는 거를 한번 보고 볼게요. 이쪽에 이제 하나 이쪽에 건 건드리지 말까? 그랜베리고 요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소프트해요. 부드러워요. 그 엄마랑 아기랑 같이 만들어도 되겠다, 그치? 새콤하면서도 위에 이거 있으니까 근데 사과 맛도 나고 그리고 요플레 요구르트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향도 좀 나고요. 안에 견과류도 들어있네요. 안에는 요게 지금 다 견과류 이렇게 다져갖고 엮고 위에는 그 모양으로 안에도 다져갔는데 그러니까 안에는 저거 사과 말고도 요 안에 저 견과류 이 부스러기가 들어갔나? 그 다 들어가 있는 게 시켜서 그래. 나 좀 전에는 조금만 떼 먹어야지 그러는데 지금 자꾸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이 괜찮더라고요. 맛있어요. 그것도 만약에 된다면 여러 가지를 게장에 생 고구마도 좋거든요. 네네. 제가 그냥 약간 뭐 추구한다면은 생 고구마를 잘 다져가지고요. 이제 이건 삶은 섬유질인데 그거는 생 섬유질이 들어가면서 네. 고구마의 효소 같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썰으면은 애기들도 먹기 어려울 거니까요. 아주 잘게 다져가지고. 네. 하여튼 요 고구마 안에 들어가는 거는 네. 애들 잘 안 먹는 거 숨겨주면 딱 좋을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우, 멋진 네. 겁니다. 저도 집에서 어제께는 감자를 가지고 이렇게 네, 네. 뭐 막 보통 감자 그 샐러드 하면은 네. 그거 넣잖아요. 그 저게 마요네즈 막 네.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별로더라고요. 마요네즈도 집에서 올리고당 넣고 달걀 넣고 유인균 넣고 딱 만지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그거 하기가 좀 제가 싫어서 막 그냥 있는 것 이런 거 막 넣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감자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뭉치기는 싫고 그냥 숟갈로 퍼먹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근데 이제 여기 약간 색깔을 넣으면은 더 애들도 좋아할 맞아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위에다가 애들 좋아하는 거 과일 같은 거 뭐 좋아하는 거 딱 얹지든가 네. 그러면서 안에는 또 뭐 잘 안 먹는 것도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멋진 네.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애들 어른들 간식 다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아무 체질 네, 네, 다 먹을 수 있도록 네, 체질에 상관없이 만약에 여기서 체질 쪽으로 좀 고수한다면은 네. 네, 그 약초를 조금 있죠 예 네, 그냥 네. 예 그거 더덕 같은 걸 갖다가 잘게 썰어 넣는다든지 네. 어른들 간식으로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삼 같은 거 예 네. 그렇죠. 우리가 바로 하는 거 많이 넣잖아요. 그거 연대 그거. 아 맞아요. 예, 그거 예, 예, 예. 뭐 그런 걸 안에 아, 여러분들 예 맞아요. 예, 유인균 그 식초 만들고 이러면 좀 남는 거 이런 뭐 버리기도 아깝고 그리고 먹으려니까 많이 쌓이고 이런 걸 조금씩 넣어가지고 하면은 또 전체가 발효가 되고 저는 어저께 주스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업하러 가면서 이게 한 병을 만들어 갔어요. 근데 그 뭐 넣을까 이러다가 바나나 넣고 바나나 그 식초 있죠 넣고 바나나 식초 만들고 나면 지국이 넣고 이다가 과일 한 네 가지 과일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예. 뻑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시면 전부 다 좀 특별한 건 줄 알고 달라 그래요. 그래서 네 일용할 양식인데 이러면서도 주니까 당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발효가 돼가지고 예. 시콤안 하고요. 예.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콤한 그건 있죠. 식초가 들어가는데 예.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오래돼서 시큼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맛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요거 좀 조금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거는 화채 만드시려고 이런 예. 것 같아요. 그 이 밑에 망보가 깔려 있는데요. 밑에 지금 바나나하고 무화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아 그러네요. 있는 다 이런 다 이런 데라고 저 예. 파인애플도 들어있고 예. 예. 어 멋지네. 파인애플도 넣고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이게 제가 하나씩 이렇게 안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게 그거 뭐죠? 방울토마토. 이거 여기에다가 예. 요걸 예. 이거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포도 발효액입니다. 아, 포도 발효액에다가 예. 그다음에 식초, 식초를 이제 좀 그냥 발효액만 넣으면은 이제 이거 지금 고지혈증에 좋은 그거니까 식초를 갖다가 꼭 이어야 될 거고 과일도 다 좋지만 예. 식초가 들어가야지 예. 혈관을 갖다가 맞아요. 예. 오늘 작품 두 가지를 해오셨어요. 예. 이거는 예. 대장 관리에 좋은 거고요. 대장 뭐
이제 할 때 뭐 대장을 좋게 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근데 뭐 고지혈증에 과일도 좋지만 과일이 굉장히 네, 좋은데 좋지만, 예. 식초를 갖다가 꼭 그렇죠. 드시면 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식초는. 이건 음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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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포도를 갖다가 이제 일이 주물러. 안 달고 막 주물렀어요. 예. 막 주물려가지고 유인균 넣고 올리고당 약간 넣고 네. 그 다음에 천일염 넣고 네. 이래갖고 한 이거는 지금 음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12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그래요? 제가 조금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해갖고 아침에 10시에 꺼냈으니까 네. 12시간 정도 맛있다. 그러다가 이제 식초. 네. 식초는 네. 이제 산도를 좀 있는 걸로 했어요. 우리 만들어 보면은 식재료 받아 산도가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네. 강한 산도가 있는 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지금 토마토가 제일 네, 산도가 네.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넣고 네. 토마토도 또 좋잖아요. 네. 이리 이제 요 이제 액은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그냥 부어갖고 하체로 드시고 집에 있는 과일 막 예, 예, 꺼내가지고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럼 예. 한번 부어볼까요? 네, 부어가지고 예, 드시면 돼. 국물이 좀 많이 있으니까. 어우 멋지다. 멋지다. 아우 맛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들었는가? 아, 네, 파인애플. 예, 바나나도 나오고요. 무화과도 나왔어요. 저, 네. 무화과도 나오고 포도도 이제 있고 그리고 감귤도 있습니다. 아, 뭐 많이 들었다. 네. 아, 여기 파인애플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럼 과일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의 과일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아주 맛있는 포도 발효 음료까지 들어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우리 화채 하면은 그냥 얼음 넣고 네, 과일에다가 얼음에서 빠져나온 거 그거 네. 하면 뭐 싱거워지니까 설탕 마구 넣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런 거 일절 안 넣고 바로 액에다가 이래갖고 화채에는 식초가 들어가면 더 맛있겠네요. 네. 아, 일품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세상에서 보기 드물어요. 아. 이거를 갖다가 뭐 요새 바나나도 좀 가라고 네, 산 거 그냥 사가지고 이거 발효액만 만들어가지고 식초 조금만 가미하면은 진짜 발효액에다가 식초를 넣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냥 발효액보다 무화과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좀 전에 무화과를 넣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무화과를 좀 사러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요즘 좋죠. 다 맛있습니다. 고지혈증에 네. 이것만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뭐 굳이 막 뭐 만들고 이렇게 안 해도 아 오늘 멋진 작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정한 뭡니까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작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